종합 반도체 기업 인텔이 22조 원을 투자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두 곳을 건설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이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. 김희슬 기자의 보도입니다. 네, 인텔이 200억 달러, 하나로 22조 6천억 원을 들여 이 미국 애리조나주 두 곳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2월 취임한 팻 델싱어 인텔 CEO는 첫 공식 석상에서 이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갖고 등장했습니다. 이 전 세계 반도체 수급난을 해결할 적임자를 자청하며 이 다가올 반도체 수요 폭증에 대비해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. 인텔은 이번 투자로 3천 개 이상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1만 5천 개 상당의 장기적인 지역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인텔은 반도체 위탁 생산, 파운드리 시장에도 다시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인텔은 지난 2016년 ARM 기반의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사업에 나섰다가 2년 만인 2018년 사업을 중단했는데요. 이 파운드리 사업을 재개하기로 한 건 이 시장이 오는 2025년 1,0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구글과 퀄컴,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서입니다. 바이든 정부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생산기지에 세제 혜택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도 주된 배경입니다. 팻 겔싱어 대표는 미국과 유럽에 확실한 반도체 공급망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수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뛰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같은 인텔의 행보는 TSMC와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로이터통신은 인텔의 공격 투자가 업계 1, 2위인 TSMC와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도전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.